Gyp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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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들은 언제 봐도 귀여워요. 때로 쉬어다니는 얼마나 예쁜지. 봄이 와가지고 벌레들이 나와서 먹을 게 많은가 봐요. 신났네요, 그죠? 저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찾아. 자피, 두 아이스 레이스. 뒤에 깻 먹었어. 와! 너네 공 좀 매자. 자피. 와! 폭력 해드리자면. 이쁘나 한 번만 더 보여줘. 한 번만. 아우 너무 잘한다. 이런 뜻입니다. gelben Blumen haben sie nicht gerne, die lassen sie alle stehen. 우리 동네 이웃 아저씨 페터입니다. 하이디 남자친구 이름이 페터잖아요. 아저씨 이름이 페터예요. 아저씨네 집에는 잔디깎이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 백양들이 잡초를 다 제거해 준대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백양들은 이 노란 꽃들을 싫어한대. 노란 꽃만 안 먹는데요. 편식하는 백양이에요. 신기하게도 백양이 제가 카메라 촬영을 하니까 딱 그 잡초만을 딱 골라서 먹어줬어요. 그래서 백 아저씨가 정말 신기하다고 얘기해줬어요. 아하 너 뭐 하나 보는 거야? 아이 이뻐. 내 비디오에 한번 출연해주라. 맛있어? 아들. 아유, 맛있게 잘 먹네. 어? 집 앞에서 이렇게 소떼를 볼 수 있는 계절은 봄과 가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봄은 인터라켄의 봄. 인터라켄은 해발이 567m라서 봄이 대략 4월 중순쯤에 오는 것 같아요. 4월 중순에서 5월 첫쯤이 되면 이제 고산지대 인터라켄보다 더 높은 해발에 봄이 오니까 그때 이 아이들은 알프 지역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는 이 소들이 우리 집 앞에 없어요. 파리가 너무 많아, 그지? 파리 털어줄까, 아줌마가? 응? 지금이 이제 11월 중순이니까 마찬가지 가을에 해당되잖아요. 인터라켄은 가을일진 몰라도 고산지대인 알프 목초지는 이미 겨울이 와서 눈이 내리기 시작하니까 지금 소들이 여기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앞에 봄과 가을에 이렇게 소들이 많답니다. 이제 조만간 인터라켄에도 눈이 내리면 이 소들은 이제 축사라고 하는 외양간에서 생활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다시 외양간을 나와서 풀을 뜯기 시작하면 사라 엄마는 아 이제 또 봄이 오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여러분. 1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코로나로 정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스위스는 11월 28일 국민투표를 합니다. 그 백신 접종 패스 의무화를 합법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국민 의견을 묻는 건데요. 결과는 예측하고 있겠죠? 매스컴에서 워낙 백신을 맞아야 한다라고 떠드니까. 그래서 스위스 부모님들은 걱정이 커요. 왜냐하면 이제
12살부터 어린아이들도 접종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해서 모쪼록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만나요. 오늘 감사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